자, 어쩌거나 양봉 기자재 이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양봉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기자재 이름을 모르고서는 용어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딥다 뭐라고 해본들 저게 뭐는 소리요? 똑같습니다. 예, 같은 한글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자재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꾸 외워서라도 알으셔야 돼. 암기해서라도. 자, 현장에서 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한 것을 주로 사용을 했고 또 사진을 제가 찍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려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처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벌통. 아까 여기는 10매상, 12매상 이런 벌도 있고 또 이렇게 10매상, 12매상은 뭘 뜻하여? 그의 소비가 10장이냐, 12장이냐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또 나무통이 보통인데 스티로프 통으로 된 거 있고 또 요새 다른 재질로 된 것도 있습니다. 아, 또 개상이라는 것은 2층을 얘기해요. 2층 외국에 가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에는 3층, 4층, 5층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층, 어쩌다 보기 드물게 3층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고개상이라는 것은 벌통에 나이가 먹고 또 미련이 적다든지 하면 이 벌통의 높이를 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 2층을 반으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소비가 얕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반고개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건상이라는 것은 가운데다가 칸매기를 해갖고 합판이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여기에 저 군용이 있어서 벌이 네 통이나 마찬가지 여왕벌 기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3단, 4단 계상도 마찬가지로 3층, 4층 벌통이 올라가 있는 것을 말하고 벌은 꿀이 위에다 채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3층, 4층이면은 위가 많고 아래에서는 육아실이라 해서 1층이나 2층에서는 육아를 하고 이렇게 옵니다. 자, 격앙판이라는 것은 여기에 플라스틱이 됐든 스댕이로 됐든 뭐 대나무로 됐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벌과 여왕벌, 수벌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자, 가슴이 틀리기 때문에 일벌만 간신히 통과하는 이런 거로다가 나머지 큰 거는 걸리도록 그래서 여왕벌이 출입을 못해서 격앙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평으로 까는 것은 수평, 수직으로 된 것은 수직 격앙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비는 이렇게 나무 틀에다가 철사가 여기 네 줄 정도가 돼 있고 또 세로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벌집을 견고하게 위해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가로선만 있고 자, 이거를 소초를 붙이기서 집을 지은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밀랍을 자기들이 분비해서 기초를 거기다가 철사에다 붙여놓으면 나머지는 벌들이 다 짓습니다. 육각형으로. 자, 소강은 이 벌집에 이 틀을 소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다 짜서 썼는데 요새는 다 중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제작을 해서 그냥 이렇게 소초광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초 붙여서 철사 땡겨서 나뭇가지 아주 팝니다. 한 박스에 20개씩 이렇게 해서. 자, 광식사양기. 요거는 뭐예요? 밥을 주는 그릇이래요. 하판이로 짜가지고 여기다가 사양액을 부어주면은 여기서 벌 설탕물을 갖다가 아니다가 가져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양봉을 전혀 모르는 이런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아, 벌이다 설탕을 주느냐고. 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다 설탕을 안 주는 나라 없습니다. 자, 화무는 11홍이라고 해서 꽃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열흘 이상을 안 갑니다. 열흘 이상. 어쩌면 2개월 가는 것도 있고 3개월 가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일주일 내지 열흘 그렇지 않으면 2주입니다. 그럼 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피는 게 있고 또 지고 나서 그 다음에 피는 게 있고 해서 봄서 가을까지 계속 충분한 꽃가루나 꿀이 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화기 때 장마철에 겨울철에 먹을 거를 항시 설탕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양봉 선진국이라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방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벌이 항시 가서 꿀을 따올 거 있다. 항시 사올 거 있으면 뭐 갈대밭에서 꿀 따옵니까? 충매와 식물이 충분하게 계속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세계 양봉대회 때 가서 그 전업 농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나라는 통당 설탕을 얼마나 먹이느냐? 보니까 설탕을 녹이는 탱크, 저장 탱크가 여기 한 이 정도 되는 큰 탱크가 이렇게 이렇게 위다가 뭐 뒤집어 씌워서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설탕 녹여서 넣는 창고구나 물어봤더니 기다 이게. 그래서 1년에 40kg, 통당 40kg 준다. 통당 40kg,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 30kg서 많이 주는 사람이 40kg지 한 30kg 정도면 거의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당. 근데 40kg, 45kg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격리판이라는 것은 벌통 안에 벌집 있는 소비가 있고 벌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막아주는 격리판인데 사실은 이름이 선배부터 격리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벌 수에 따라서 매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조절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르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개포는 벌통 위에 벌이 있는 위에 천을 덮는 것을 개포라고 하는데 자, 프로폴리스 채진망, 프로폴리스 채진망은 위에다가 벌통 안에다가 덮는 건데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진 데는 벌들이 자꾸 물어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망사를 덮는다든지 벼 말리는 망사 뭐 아니면은 창틀에 끼우는 망사 아니면 여자들 치마 안감을 쓰는 망사 등등 여러 가지를 씁니다. 자, 출입구라는 것은 벌통이 아래쪽에 하단에 입구를 말해요. 소문이라고도 합니다. 소문은 쉽게 해서 벌통에 벌이 다니는 문이다 해서 소문. 벌통 앞에 요 아래쪽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벌 보시면 알지만은 또 소문 터널. 겨울에 월동 날 때 이렇게 소문이 다 돼서 뭐 굴곡형도 있고 일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벌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온을 해주기 위해서 터널을 하기도 하고 소문 환기창. 벌이 이동할 때는 출입구를 막고 갑니다. 출입구를 막고 가지 않으면은 벌이 막 나와서 사람을 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항시 연결해서 출입구 앞에 있던 것을 다 몰아넣고 막는데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들이 막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서 그 안에서 60도 이상의 열이 나서 폭삭 죽어버립니다. 열나서 죽으면은 거의 하나도 안 남아요. 그 안에 있는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벌들은 군영을 열어놔서 출입구를 열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딱 망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것을 소문 환기창이라고 합니다. 자, 소문 급수기 앞에다가 물 주는 그릇이요. 자, 벌이 하루에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하루에 많이 먹으면 얼마나 올 것 같아? 예? 퀴즈 낼게. 예? 1리터 또. 그렇죠. 시기 따라서 대개 자기들이 새끼가 많을 때가 봄철이 제일 새끼가 많습니다. 이때가 새끼들한테 육아를 하기 위해서 젖을 줘야 하는데 젖을 만들려면 꼭 물이 있어야 돼요. 예, 이때. 또. 100cc, 예, 또. 자, 벌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밖에다 웅덩이 파고 비닐을 깔고 빠져 죽지 말고 거기다가 집이나 풀을 올려놓고 줬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근데 내가 제주도 가서 벌을 길러보니까 제주도는 완전히 화산재로 된 땅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땅속으로 싹 스며들어. 물이 고이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 가보시면 알지만 허나무태 마을 안에 이렇게 물이 비 왔을 때 내려가는 또랑이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다 스며버리니까 슬슬슬 그러고서
냇가에만 있는데 냇가에는 뭐요? 돌이 움푹움푹 파진 고기에 돌은 물이 새지 않으니까 그런 데가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대개 어쩌다 좀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 물이 없어요. 벌들이 어디 가서 물을 빨아오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단지 아침에 일찍 이슬이 내리면 풀에 있는 이슬 물을 빨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급수기라는 소문 급수기를 80년대 중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제가 만든 이 급수기를 봄에 사용합니다. 찍어간 것부터 800mm, 1600mm 이렇게 크기별로 다 각각. 그 다음에 보온판. 월동 날 때 춥지 않게 쉽게 해서 바닥에다가 스티로포 같은 거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벽 쪽에다가 보온판. 자, 요거 왕농. 왕을 가둬서 여기다가 다른 일벌들이 공격을 해요. 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선출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다고 탄핵도 하잖아요. 탄핵. 자,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와 꿀벌이 여왕벌을 탄핵도 합니다. 에? 탄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해요. 응? 그래서 사람 정치 세계나 자, 한 사람이 여왕벌도 한 사람, 대통령도 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가만히 내가 벌을 해가면은 정치하는 세계와 똑같다. 자, 여왕벌을 새롭게 갖다 영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을 새로 뽑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는 잘한다고, 한쪽에서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항시 여야가 있잖아요. 예? 자, 새로운 여왕벌이 참, 여왕벌이 죽어가지고 새로운 여왕벌 갖다 딱 넣으면은 받아들이는 쪽과 안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쪽이 강하면은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구출작전을 해서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왕벌이 없는 데다 하나 넣으면은 죽이진 않아요. 한쪽에서는 갖다가 쉽게 해서 저 영창에다 갖다가 밥을 갖다 넣는 사람이 또 있어요, 벌이. 그래서 참 우리 정치 세계와 똑같구나,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자, 훈연기. 벌이 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쑥이라든지, 솔잎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골판지 같은 거 넣어서 태워도 됩니다. 하이브톨. 밀랍을 긁는 거라든지, 밀두라든지, 벌 터는 솔.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채밀기. 꿀을 뜨는 기계. 이게 옛날에는 벌집이 처음 서양종이 생겼을 때 벌집을 하나 넣고 딱 한 장만 넣고 돌리는 게 있었어요. 기계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작대기 같은 데다가 나무에다가 끄트머리 빼주고 거기에서 옆에다 벌집만 하나 넣고 함석이로 철망을 넣고 이걸 회전을 하면은 탈수기 올립니다. 탈수기. 회전을 빠르게 하면 꿀이 튕기쳐 나가는 거예요. 벌집에서. 그게 채밀기라는 게 해서 이게 일명 뭐예요? 도둑놈 집행이에요. 옛날에 꿀이 구할 때 남의 집에 가서 벌 털어 넣고서 막 돌려서 꿀 따라 갖고 오는 거 도둑놈. 예, 유럽에 가니까 그 박물관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거 딱 제가 수집해서 안성에 가면 양봉 박물관을 최초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한 100평 정도. 국내에서는 아쉽지만 최초로 제가 조합장 20년 한 동안에 수집해서 만들어 놨어요. 유일하게 지금 그거 하나 우리나라에서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자, 봉개. 여기 꿀을 꽉 차면은 수분 증발하고 거기다 밀랍을 분비해서 딱 덮어놓으면은 이거 수십 년 가도 썩지 않아요. 밀랍으로 봉개하면. 자, 여러분들이 우유에서 나온 치즈 있죠? 치즈를 뚱구수로 먹게 반달처럼 만들어서 팔잖아요. 예? 공항에 가도 그렇고 면세점에 가면. 거기가 색깔이 어때요? 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릇스러움 하잖아요. 거기 쌓이는 게 밀랍이에요. 밀랍으로 거기다가 싹 코팅을 해놓으면 썩지가 않는 겁니다. 수분이 두르질 않고. 그래서 그 거기가 밀랍 코팅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도 꿀이 들어있어요. 꿀이. 예. 그게 그 당시에는 귀한 거다 보니까 왕이 먹는 진짜 귀한 식품 중에 하나였다. 자,
여기 이제 말벌 포익계 소비 찍게 이제 벌 춤이 겁나니까 손 쏠라나 해서 세루다 이렇게 찍게 요거는 말벌 포익계 말벌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파리왕처럼 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요로 냄새 맡고 쑥 들어가면은 나갈라 그러니까 요 천장에는 캄캄해 갈 데가 없어. 요 밖에 보니까 공기가 통하고 군영도 송송 뚫렸는데 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굶어서 힘 빠져서 죽는 거예요. 말벌 포익계 특허해서 이 사람 이거 많이 팔았어요. 내가 홍보도 많이 해주고 외국도 가져와서 이는 가져와서도 많이 내가 홍보도 해주고 자 말벌 트랩 말벌 킬러라고도 말벌 트랩인데 이거는 지 잡는 끈끈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장수 말벌 왕퉁이가 공격을 하면은 이게 가을에 최고의 좋은 말벌 잡는 무기예요. 자 동료가 있는 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말벌은 동료의 가슴살이 상처난 것을 자기가 이빨로 오려다가 누굴 줘요? 자기 새끼 줍니다. 새끼 어떻게 보면은 예? 부모 살 때다가 자식 주는 식이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자라는 유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벌들은 그래서 말벌을 널빤지로 잡아서 벌통에다 올려놨더니 말벌이 가질러와. 예?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놈을 이빨로 딱딱해서 날개 떼내고 배 떼내고 똥 들었으니까 날개 떼내고 한 번에 못 들고 가니까 오려가지고 적당량 쉽게 해서 정육점에 가면은 칼 딱 정육점 주위 오리잖아요. 오리는 것처럼 오려서 가져가서 새끼 주고 또 가질러와서 나머지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말벌 트랩을 제가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기만 하면은 아주 잘 붙어. 한 장에 40마리, 50마리 붙어댕깁니다. 큰 발집이 쫙 빨갛게 붙어댕겨. 그러면 이제 갈아치고. 그래서 이제 지 잡는 끈끈이로 활용해도 됩니다. 저 말벌 유인제, 말벌 유인제는 말벌을 잘 오도록 말벌 먹이요. 좋아하는 먹이. 자 말벌은 탄수화물이 썩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참나무 상수리를 주스러 다녀보셨죠? 혹시 그러면 참나무에 상처난 데가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상처난 데 거품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수액이 나온 데 있어요. 사슴벌레 있고 왕퉁이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고 또 거기 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다 그것을 먹이로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중에 장수 말벌도 좋아해요. 과장에. 그 놈을 먹고 사는 게. 수액이 약간 당도가 있다 보니까. 자, 고로쇠 수액을 건강상으로 먹잖아요. 고로쇠 수액보다 그게 당도가 더 약합니다. 그것이 변한 거, 썩은 거. 그래서 설탕물을 가지고 연하게 타서 부모는 썩어버려요. 거기다가 포도즙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말벌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참나무 뽀개가지고 잘게 잘라서 거기다 넣어서 그 수액이 우러나면 참나무 수액 냄새도 나기 때문에 더 좋아해. 막걸리를 조금 첨가해도 발효가 잘 되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소충이라 그래서 벌집을 긁어먹는 벌레가 있어요. 화랑공 나방이라고도 하고 참 명나방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제 소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종류가 있고 작은 종류가 있고 큰 종류가 제 소충은 1년에 두 번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5월달쯤에 이렇게 부화를 해서 나와서 벌집 통 안에서 하나가 딱 나오면서 6월달쯤에 성충이 돼서 번데기가 돼가지고 다시 나방에 돼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알 까놓은 2,300마리 알을 까놔요. 예? 100마리나 2,300마리.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놈이 다 이 구데기처럼 이런 게 생겨서 그 밀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파먹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철사하고 나무만 남아요. 다 먹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때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이리와 탄수라든지 이런 화공약품을 밀봉을 시켜서 거기다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은 거는 피해가 적은데 큰 거는 아주 크고요. 자, 토종 꿀을
벌집채 있는 걸 사왔다니 거기서도 이게 부화할 수 있어요. 부화할 수. 그래서 토종벌을 이음매에 저게 알라치 묻어들어 거기다 어떻게 돼요? 가보면은 박스 테프로 붙여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똥 발랐어요. 황토 발랐던지. 황토 발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기다 소똥을 발랐습니다. 흙하고 개 같고. 예? 지금도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소똥 속에 이 살균력이 있대. 그래가지고서 애국 벌통을 지금도 나무로 엮은 걸 사오면은 소똥을 바른 것이 지금 나무 있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보면. 자. 말벌의 종류도 장수말벌, 존말벌, 황말벌, 검정말벌, 검정말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흑등말벌 등이 검다고 해서 흑등말벌이 중국의 남부지역에 살던 말벌이 우리나라의 부산에 처음 상륙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자기 새끼를 기르는 뒤에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뭘 잡아가요? 꿀벌을 잡아가요. 꿀벌을 85% 자기 새끼 먹이로 조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사육밀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흑등말벌이 살기 제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양봉가들은 저놈의 흑등말벌 들고 나서 벌을 무대 먹었다. 벌을 힘들어서 가을에는 갔다가 매미채로 이 잠자리 채 이거를 잡는데 하루에 많이 잡으면 얼마 잡느냐? 천 마리 이상은 잡아요. 천 마리. 이럴 때 댕겼다 저럴 때 댕겼다 잡는데 그럼 그놈이 하루에 열 마리만 한 마리가 잡아간다 하더라도 만 마리 잡아가는 겁니다. 만 마리면은 벌이 5m짜리 벌이 한 통씩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 통씩. 그래서 아주 저게 점점 하루 1년이면 몇십 킬로씩 올라와서 지난번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포천 강이 가서 여기 말벌 왔느냐 흑등말벌 왔느냐 이렇게 작년까지 서울까지 왔어요. 거기도 왔다. 연천 가니까 여기 왔느냐 오리 보인다. 예? 파주 가서 물어보니까 파주도 왔다. 그러면 남한 전역이 거기가 온 거예요. 저쪽 강원도 양구나 저쪽에 고냉지 지역 빼놓고 거기는 몰랐어요. 내가 이제 강에 안 가서 안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어디로 가느냐. 휴전선을 넘어서 개성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후년쯤은 이제 평양까지 올라갈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일찍 들어갔는데 프랑스 전역이 85%가 번지고 자꾸 유럽으로 번져나가지고 아주 큰일 났다고 유럽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자, 진드기약. 사람만 옛날에 벼룩이나 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벌에도 진드기가 있어요. 이게 제일 벌한테 피해를 주는 해충이에요. 해충. 두 가지가 있어요. 진드기가 있고 가시흉해라는 게 있어요. 가시흉해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꿀벌이 수입 개방화가 되면서 중국의 절강성 쪽에서 벌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들어와서 아마 우리나라 꿀벌이 없어지기 전까지 같이 공생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가시흉에는 이렇게 쌀처럼 찌들하게 생겼는데 요 진드기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빠릅니다. 예. 자, 부접병약.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 할까요? 예, 지루할 것 같아서. 뭐 착륙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통 앞에 벌이 꿀물고 오면은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집니다. 앉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날아가기 다시 겨울 나가기 좋게 하는 걸 착륙판. 벌통에 앉기. 벌통에 안쪽에 조그맣게 뭘 붙여서 이 벌통 간격이 좁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벌들이 새끼를 잘 못 갈 수도 있고 벌집을 긁어내기도 합니다. 적당량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또 이동할 때 저게 움직여서 브레이크 잡는다든지 소비가 놀면 벌이 죽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강철로 이 빈 근육에다 딱 땡땡하게 채워주는 것을 장석철사. 또 사양액을 녹이려면은 설탕물을 녹이려면은 적대기로 막대기로 하나로 젖으면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제가 고무레 있죠. 고무레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랑 스탱이를 해갖고 가운데다 저 스탱이로 이렇게 자루를 해서 그놈을 넣고 확 잡아당기면은 물이 넓은 면적에서 확 잡아당겨서 돌기 때문에 아주 이 작대기 나무 하나로 젓는 것보다는 몇 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오랜 세월 하다 보서 제가 조합장할 때 저걸 조합은 농가당 그때 두 개씩인가 한 개인가 두 개씩 우상회를 주었더니 어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느냐고 나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쾌히 사다 해도 됩니다. 쾌히. 예, 쾌히 사다 해도 내내 그런 역할입니다. 자, 양봉사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선배가 이것도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 한다는 게 여러분들 땅만 있다면 저런 거 살짝 설치하면은 깔끔하게 비도 안 맞고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꿀 걸르는 채도 있고 또 꿀 걸릴 때 채로 써도 되고 또 아니면 여자들 스타킹 중간 정도 크기 요놈이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길은 거는 농은 너무 길고 짧은 거는 너무 짧아서 빤타롱 판타롱 그 정도 크기로다가 하면은 이 스타킹이 늘어나가면 해서 아주 제일 깨끗하게 걸러지는 채가 됩니다. 한번 빨아가지고 쓰시면 면포 얼굴에다 쓰는 거 탈봉개라고 해서 꿀 뜰 때 옛날에 솔로 다 달았는데 요새는 기계로다가 슥 돌아가서 배터리로다 해주다 보니까 요새 여자들도 탈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늦다 빼면 털어지니까 늦다 빼면 털어져요. 사람이 일단 털어주고 나서 체밀복 외국 사람들은 벌쓸 겸에 우주복 같은 걸 많이 입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잘 안 입어요. 사실은 더울 거니까 면포만 쓰고 보온 덮개 겨울에 따뜻하게 덮어주는 거 또 비닐을 개포를 여기다 덮는 걸 비닐 개포라고 합니다. 자, 채유틀 여왕물을 만드는 채유라고도 합니다. 채유 작업 인공 왕대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 하얀 부 하얀 거는 밀랍으로 분비해서 더 땅콩처럼 달아낸 거예요. 이 안에 노릇으로만 부위가 노열자리가 꽉꽉 차죠. 그걸 유충 끊어내고 긁어내는 거죠. 이충침 새끼를 여왕벌 새끼나 일벌 새끼나 똑같은데 이걸 갖다 옮기는 침을 얘기하고 나반 요 왕대를 나반이라고도 하고 또 긁어내는 주걱 요걸 그냥 왕대라고도 합니다. 자, 여왕벌은 조금 크고 또 일벌은 적고 수벌은 퉁퉁합니다. 근데 오히려 유충서부터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또 번데기에서 12일, 21일 만에 일벌이 태어납니다. 일벌은 어떻게 보면 내시 같은 거예요, 내시. 말하자면 암놈도 아니고 근데 암놈에 가까워요. 난소가 퇴화된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알을 납니다. 언제? 여왕벌이 망실돼서 오랫동안 여왕벌을 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는 일벌이 알을 실어서 낳는데 그거는 다 교미를 안고 낳기 때문에 무정란이라고 해서 수펄이요. 그건 100% 수펄이 생깁니다. 일벌방에다가 수펄을 낳아요. 자, 동물은 암컷과 수컷 두 가지만 있지만은 꿀벌은 삼성이요. 여왕벌 암펄도로서는 여왕벌이 있고 또 일벌 일만하는 암컷에 가까운 일벌이 있고 순놈 역할로는 순놈이 있고 수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안 씁니다. 자, 번데기까지 다 사람은 남자 아들과 여자 임신 기간이 틀려요? 예? 네? 똑같죠. 개나 돼지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벌은 틀려요. 벌은 여왕벌이 없어지면 빨리 알을 낳기 위해서 여왕벌이 제일 빨리 길러요. 노엘제리먹 이렇게 빨리 크는 거예요. 16일 만에 태어나. 자,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납니다. 계란하고 똑같아요. 병아리하고. 그리고 수펄은 이게 순놈 역할을 하려니까 몸을 체력을 보강해야 되고 생식기를 발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24일 만에. 예. 또 태어나서 결혼하는 날짜도 틀려요. 여왕벌은 태어나서 저희가 만든 건 3일만이도 하고 내가 보면은 사람이 인공위로 한 거는 빨라야 4일, 4일 되면은 시켜서 교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풀은 태어나서 4일만이 하는 게 아니라 12일 정도 돼야 장가를 갈 수 있어요. 예? 수풀은. 그래서 벌들이 벌써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벌이 한 5매 정도 되면은
순노 말을 나서 기르기 시작하고 여왕벌은 한 8몇 정도 돼서 늦게서 생산해도 두 개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정령에 된다. 이렇게 해서 시기부터 만드는 게 틀립니다. 알,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딱 붙여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안에다가 착봉이라는 것은 벌을 얼마나 소비에다가 붙인 상태를 말해요. 착봉. 또 점일방 쪽에 꿀을 채우는 데를 점일방, 또 안에 이 아래 새끼를 길르는 데를 육아방.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꿀 채우는 데, 아래는 새끼방. 근데 동남아에 가면은 우리 꿀벌보다 조금 큰 종류가 있어요. 네? 인도 최대종, 또 아니면 히말라야종, 이런 종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벌집을 어떻게 돼요? 딱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한 장을 지어, 한 장. 딱 한 1m 20 뭐 이렇게 큽니다. 그게 이렇게 한 장을 지면은 한쪽은 다 새끼 기르고 이쪽 옆으로다가 한쪽이 꿀 채우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비 안 맞게 기와지처럼 기와장 붙이듯 벌들이 쫙 붙어 있어서 비울 때 방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봉독, 봉독 채찍이. 봉독 채찍이 아까 유리판에다가 쏜다 했는데 여기에 철사가 있어요. 철사가 전기를 몇 초에 한 번씩 전기가 살짝 흐르면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만큼 살짝 하면 약하게 하면은 깜짝 놀라서 벌이 본능적으로 침을 딱 쏴. 근데 밑에는 들어갈 데가 없고 유리판이야. 거기다 독만 살짝 뿜으면 말르면은 그거 떼다가 긁어내는 거죠. 자, 강건은 벌이 그 당시에 봄에 강건 틀리고 가을에 강건 틀리고 겨울 들어갈 때 강건이 틀려요. 왜? 그 시기마다 벌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숫자가 강한 것을 강군, 약한 걸 약군. 아까 나편이라는 것은 배에 밀랍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꿀 먹고 여기 하얀 콘텐츠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떼다가 이빨로 씹어서 붙여서 벌집을 만드는 겁니다. 자, 서양종, 뭐 서양에서 주로는 기르는 거로 우리나라는 1912년에 16년경 이때 처음으로 들어와서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퀴겔겐이라는 신부라가 들여왔다는 설도 있고 윤신영 씨가 들여왔다는 설도 있는데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들여왔는지. 그러나 두 분이 들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양종 옛날부터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가 벌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고 태자의 왕자 여풍이라는 사람은 궁궐에서 꿀벌을 길렀고 요거를 일본으로 전수를 해줬다. 아마 백제가 멸망할 때 그때 전달해줬는지 그 안이 전달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벌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탈리안종, 카니올란종. 이게 주로 서양종 중에서는 세 가지가 주로 크게 거론되고 있고 동양종이 따로 있고 나머지 동남아에서 인도 최도종, 최수종, 히말라종 등이 있습니다. 자, 자연분봉이라는 것은 동물은 새끼를 낳아서 종족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꿀벌은 새끼를 치는 것을 분봉이라 해요. 나눌 분자, 벌이 나눈다 해서 분봉. 자, 분봉을 할 때는 새로운 후계 여왕벌을 미리 현재 있는 여왕벌이 만들어. 자, 분봉열. 분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열기가 생기는 것을 분봉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이 협소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분가하려든지 요새 옛날 같지 않고 자녀들 결혼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 분가하려고 그래요. 왜? 나가서 먹고 살 만하니까 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농경사에서 논이나 있고 밭이나 있어야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살 때는 부모가 야 나가서 살아봐라. 아이고 아버지 나가면은 먹을 끼니가 없고 농지가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부모님 붙어서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살아야죠. 안 나가서 3대 4대가 살았어요. 요새는 나가서 자기가 건강만 하면 얼마든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벌도 분가할 때
나가서 굶어 죽을 것 같다. 날씨가 추워서 집을 짓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꽃이 없다. 비가 온다.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밖에 꽃이 있고 날씨가 좋고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일 때 가고, 분가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파트를 얻어준다든지 전세를 준다든지 뭐 쌈짓돈을 준다든지 좀 주잖아요. 아무래도 힘들었는데. 자, 벌들은 분가할 때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뭘 갖고 나가요? 예? 벌들 데리고. 그 당연히지. 분가할 때는 나눌 분자 나눠서 가는데 뱃속에다가 돈을 갖고 가요. 먹이. 당장 나가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먹을 양식을 배에다 그들먹하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안에 먹고 나갈 식량이 없으면 분갈 안 해요. 예? 왜? 있는 새끼들이 다 갖고 나면 죽을 때문에. 그래서 분가할 때 뱃속에다 꿀을 장뜩 채우고, 채우고 나서 갖고 가야 밀랍을 분배해서 집을 질 수 있다. 이게. 예? 예. 자, 아까 쿠데타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여왕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 자, 내 여왕벌이 좋은데 시원찮은 여왕벌이 들어왔다. 죽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여왕벌이 있는데 다른 여왕벌이 왔다. 이게 왜 두 마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려. 그런데 자, 여왕벌이 천여왕이 분가해서 두 마리, 세 마리가 나왔다. 절대로 후계자 한 마리 안 낸답니다. 그거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예요. 어쩌다 합의돼가지고 서로 분봉 나가서 천여왕끼리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절대로 자연 분봉에서 나갈 때는 절반 정도 나가는데, 처녀왕이 분봉 나갈 때는 절대로 반 정도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왜? 일벌들이 따라가지 않아. 예? 우리 여왕벌이 나가서 처녀다 보니까 집을 가서 교미 잘 받고 새끼를 잘 낳을지 알지 모르니까 조금밖에 무리가 안 따라갑니다. 자, 요거 이동할 때는 벌을 차에다 이렇게 싣고 가요. 자, 벌이 날개 자르기도 하는데, 왜? 분봉 나가서 나무에 붙으면 받기 어렵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날개 자르면 분봉열은 더 납니다. 벌들은 다리 하나가 불구다, 날개가 하나 불구다, 일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여왕벌을 갱신하려고 그래. 불구라는 걸 알고서. 자, 여왕벌 여러분들이 다리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다 해서 손가락 몇 개 자르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애자지. 장애자인 여왕벌을 언제든지 정상적인 벌에 비해서는 항시 왕대를 잘 만듭니다. 벌들이 그래요. 날개가 조금 불구다. 뭐 그 안에서만 사는데 날개 불구 아무 지장 없어요. 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날개를 자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예국에서 유기농 벌 그러면, 여왕벌 날개 자르면 유기농 벌 꿀을 써주지도 않아요. 자, 원무와 꼬리춤. 요거는 벌이 춤을 춰서 상대방한테 미론을 알려준다든지 어떤 상황을 알려준, 거리라든지 꽃이 많다든지, 예? 이런 해. 근데 벌은 해하고 자기 집하고 미론하고 이걸 각도를 자기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거리를 나타낼 때는 꼬리 숫자를 가지고 가까우면은 좋아서 막 많이 내달리고, 멀면은 조금 내달리고 해서 이 거리를 나타내요. 그 각도는 이 올라가는 각도, 여기서 이렇게 반듯이 가느냐에 따라서 미론이 해와 이렇게 딱 일치하느냐, 이쪽이 있느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이거를 호주 사람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뭘 탔어요? 노벨 생리학상을 탔습니다. 이걸 연구해가지고. 자, 꽃가루. 다리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오는, 다리에 털이 송송 나있어.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꽃추시처럼 양쪽에다 달고 들어옵니다. 자, 요거를 조그만 통로로 벌만 하나 간신히 통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양옆에 붙어있던 것이 똑 떨어져. 그 아래다가 그릇이다 받는 게 화분 채치기. 이렇게 옵니다. 자, 기문이라는 것은 옆에 숨을 쉬는 구멍이 옆에 양쪽이 쫙 뚫었어. 마디마다. 그래서 기문, 숨구녕입니다. 기문응에, 그 응의 속에서
응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김은의계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병은 두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드기 이상각에 피해를 줍니다. 자, 도봉. 도둑질하는 벌을 도봉이라 그래요. 자, 사람이나 벌이나 똑같아요. 도둑질을 한번 하는 습성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사람이 한번 잘못해서 영창에 갔다 오면은 거기서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교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개과천선에서 죄 안 짓고 잘 삽니까? 대다수가 안 그래요. 누범, 재범, 삼범, 사범 이렇게 계속 올라가. 거기서 도둑질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벌도 한번 도둑질하면은 요즘껏 딱 뺏어오고 나면은 바로 옆으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다 뺏어옵니다. 특히나 가을 돼서. 본능적으로 겨울을 날라면은 먹이가 무한정이 들어가서 벌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토종하고 서양종이 있다. 토종 길르는 사람이 서양종 근처에 오면 제발 이 근처다 놓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토종이 한번 습격하면 토종은 세력이 약하니까 서양종한테 당해. 숫자도 약하고 키도 서양종은 서양 사람처럼 크고 동양종은 동양인처럼 적다 말이야. 같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서양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도봉기가 없게 길려야 돼.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게끔. 사양에 설탕물 녹여서 주는데 대개 설탕 1.5에 물 1 비율로 이렇게 타서 준다. 알으시면 되겠고, 전량. 식량이 없으면은 벌은 하루만 굶어도 죽어요. 이럴 때 전량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전량된 거는 벌을 사도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못 먹고 살다 보니까 허약체질에 대해서 수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전량됐던 벌은 봄에 그냥 벌도 얼마 키지 않다 스스로 그냥 훗 죽어버린. 자, 노제마병, 성충에 걸리는 병으로 꿀물어올 수 있는 벌만 걸리는데 냄하고 습할 때 주로 생깁니다. 낭충후 봉화 우패병, 토종벌에 걸려서 전멸하다시피 한 별인데 물주머니처럼 생긴다 해서 낭충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부접병, 새끼가 썩다가 세균에서 죽는 미국 부접병, 유럽 부접병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석고병, 백무병이라도 하는데 요 유충이 그닥 하얗게 있는 부위 있죠. 이게 팍 팽창을 해서 늘어나가지고 거의 꽉 차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르면은 그냥 꽉 차니까 물물어내다가 말라서 대가 도르면은 뽑아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물어내는데 꼭 보리살처럼 생겼어요. 이게 백무병. 자, 제가 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벌이나 사람이나 거의 동물이다 보니까 똑같다. 왜? 사람은 체온이 36.5도 안에요. 체온이 36.5도인데 35.5도가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뭐 30% 떨어지네, 50% 떨어지네, 의사들이. 질병이 잘 걸린다. 이거. 자, 꿀벌의 육아 온도라고 해서 새끼를 길러놓은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는 조금 낮은 35도 정도 돼요. 35도, 36도 될 때는 병이 잘 안 걸려. 근데 31도, 32도 이렇게 딱 되면은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저 백무병이 딱 걸립니다. 또 그 다음에 청소력이 떨어지니까 숫자가 적으면은 세균성인 부적병이 걸려요. 그래서 항시 벌이나 사람이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적정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설사병, 사람이나 벌이나 이런 거 없고 마비병, 마비병이라고 해서 이것도 바이러스 중인데 마비병이 걸리면은 겨울철에 냉하고 습하고 이렇게 월동을 나면 생깁니다. 등허리에 털이 싹 벗어져 맨질맨질하게 제 대머리처럼 생깁니다. 벌이 몸뚱이가 체구가 커감에 이렇게 날개를 덜덜 떨고서 이렇게 출입구 앞에 나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비라고 해서 포도당 대 과당의 비율을 당비라 합니다. 꿀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반씩 들어있어요.
근데 아가씨 굴은 과당이 조금 높아서 1.5대 포도당 1. 요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당비, 포도당 1일 때 과당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걸 당비라고 합니다. 자, 과당이 높은 꿀일수록이 꿀이 잘 안 굳어요. 과당이 낮은 꿀일수록이 순수한 천연 꿀이라도 잘 굳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사다 먹고 여러분들도 이제 양봉을 하기 전에 설탕, 저 꿀을 사다 먹다 보니까 굳은 것이 가라앉는다. 이 양반 박사장 나한테 진짜 꿀 줬다 하더니 설탕 섞기가 줬어. 대다수 농가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포도당이 많은 꿀은 잘 굳어요. 자, 제주도에서 유채꿀이 국내에서는 최고 포도당이 높은 꿀이에요. 그럼 포도당이 1일 때 과당이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1이 떨어질 수 있어요. 1대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벌을 해가며 경험한 건데, 떠서 일주일 정도 바뀌다가 텐트 바깥에다 놨다 하면 도라모가 꽝꽝 굳어야 정상적인 100% 유채꿀이에요. 근데 그거 굳었다고 해서 설탕 섞인 거 좋았다, 이거 아닙니다. 또 일부는 여름 되면은 아래로 가라앉고 우유도 뜨고 하는데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그 안에 뭘 가지고 검사해 봐야 돼요? 탄소비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검사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탄소비 나오네. 탄소비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탄소가를 말합니다. 충매하락에서 꿀이 나는 식물은 거의 탄소가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4퍼밀. 여기 프로테지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것을 퍼밀이라고 합니다. 퍼밀. 이 탄소가의 수치, 기호. 퍼밀. 요게 마이너스 24 순수한 꿀은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럼 25, 26, 27도 나와요. 그럼 26, 27째가 더 좋냐? 그거는 아닙니다. 똑같은 천연 꿀인데 광합성, 햇빛을 어떻게 받아, 그 당시에 두르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았느냐, 적은 받았느냐, 식물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주도 밀감꿀 같은 거는 탄소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24 정도만 나오면은 무조건 순수한 꿀이다. 국내 양봉업계에서는 얼마를 봐요? 마이너스 23.5. 과거에 동서식품이나 다른 데에서 마이너스 23을 순수한 꿀로 사들였어요. 근데 일부 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조합에서 열두라모 꿀을 사갔다 하면은 그놈을 그냥 동서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집이 가서 농축장에 가서 탁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사양꿀을 한 두람을 딱 섞어. 그러면 마이너스 23이 통과합니다. 예?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23.5로다가 강화를 했어요. 제가 조합장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도 따라오고 다른 업자들도 따라오고 다 탄소비가 23.5. 24로 하는 게 더 좋은데 24로는 왜 안 했느냐? 양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묻은 꿀이 들을 수 있어요. 설탕이 묻은 꿀. 왜? 어떤 게 드러나냐? 자, 여기다가 설탕물을 주었어, 집에다가. 이놈은 이제 봄에 정리체밀해서 꿀을 쫙 떠요. 그래도 여기에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걸리 한 잔 깨끗하게 쫙 맛있다고 따로 먹고, 거기다 물을 쫙 따라서 헹기지 않고 줘보세요. 그 물 부여느니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섞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23.5가 헌데, 그냥 첫 번 뜨는 꿀은 그 정도 나오지만은 두 번째 뜨는 아가씨 꿀에서부터는 거기가 24가 나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자, 수분 측정기. 여기다 넣고 찍어 놓고 딱 눈으로 보면 수분이 몇 프로라고 딱 눈금이 그어져요. 그런 게 있고, 색도 꿀이 아가씨 꿀 아주 맑은 거는 1, 제일 국내에서 최고 진한 꿀은 밤꿀 9,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별로 돼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규격 기준, 식약처에서 벌꿀의 규격은 수분 20%, 뭐 또 다른 거 전하당 참 수분 21%, 전하당 60%, 뭐 자당 7%,
10% 뭐 이렇게 쭉 정해져 있어요. 미론은 꿀이 나는 식물을 미론이라고 하고 유입이상은 벌이 날라다니는 것을 유입이상. 벌은 날 처음에 태어나면 한 10일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날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날르는 연습. 자, 원앙새가 나무 속에다가 바위 틈에다가 새끼를 낳고 어느 시점에 가서 날려야 하잖아요. 그럼 쉽게 해서 어미가 자꾸 날리도록 떠밀고 내쫓고 나와서 날개고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날릅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제 딱 들어가서 그때서 또 날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새들도. 자, 처음에 새들이고 보고 다 커가지고 처음에 날리려면은 불안 초조하고 이거를 하는데 자꾸 엄마가 유도를 하죠. 네. 합봉망, 벌을 합칠 때 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합봉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후년합봉, 연기를 해서 동화시켜서 벌을 다른 통과 이 통과 합치는 거를 합봉, 적정군수, 사육군수와 미론의 적정한 상태를 사육군수라고 합니다. 미론수는 꿀이 또 나는 식물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요? 제가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벌을 잘 길러본들 미론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미론수와 벌은 불가분의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좋은 미론을 갖고 있는 것은 양봉가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후발 주자고 지금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좋은 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급지 이렇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론, 꿀을 많이 분배해서 주로 꿀을 많이 채취하는 것을 주미론, 보조미론은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된다든지 잘 재수 좋게 두르면은 뭐 반 번이나 한 번을 뜬다든지 이런 걸 보조미론이라고 해요. 화분은 꿀은 없고 꽃가루만 두는 것을 화분원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변화, 환삼덩쿨, 옥수수 이런 걸 화분만 두릅니다. 자, 그런 것들은 화분의 품질도 떨어져요. 충미화 식물보다. 그러니까 양봉인들이 벼화분을 받으려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요새 환삼덩쿨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옥수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 받아본들 맛이 없고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남이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자, 농작물 미론 시켜서 유채, 참깨, 들깨 뭐 쭉 이런 것이 다 농작물 미론이고 과수 미론은 사과나 복숭아나 배나 또 매실이나 이런 걸 저 과수 미론, 도인 미론은 애국에서 들여온 종자를 도인 미론이라고 합니다. 자, 갓짝이라고 해요. 벌 소비를 이렇게 길르다 보면 벌을 새끼를 기르고 벌이 붙어있는 뒤 육아를 하는 쪽과 착봉 소비라고 하고 그 뒤에 여분의 벌이 있는 것을 갓짝 또 아니면은 예비군 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분봉 벌이 늘어나서 협소하다든지 식구가 많으면 분가하는 것을 자연분봉 인공분봉은 자연분봉을 하려면 받기 어려우니까 나무에 올라가고 힘드니까 미리미리 분가를 시켜서 벌의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업농가들은 거의 인공분봉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쩌다 자연분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왕대 여왕벌이 스스로 후계자를 만들어 놔서 왕이 태어나도록 한 것을 자연왕대라고 해요. 변성왕대는 갑자기 왕이 눌려서 또 잘못돼서 죽었다 이럴 때는 급하게 일벌의 새끼를 방을 개조해서 막 변성왕대를 만드는 것을 변성왕대라고 합니다. 자, 분봉열, 분봉 나가기 위한 왕대를 조성하는 상태를 분봉열. 자, 대금 벌의 상태를 안에 열어보고 또 소비를 한 장씩 들어서 여러 가지 상태를 보는 것을 내검이라고 합니다. 또 내검 볼 때 봉규나 밀랍이 붙어서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를 칼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할 때 이런 때 내검 칼이라고 합니다. 자, 부직포 겨울철에 봄철에 따뜻하게 덮는 거 이런 거를 부직포 또 보온덮개도 마찬가지고 보온덮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만 부직포 같은 거는 저 아래 내려가서 참외밭이나 수박밭이나 이런 데 캐시미롱의 속이 들어있고 그거로다가 이불처럼 만들어 덮는 것을 부직포라고 합니다. 화분 채취기 아까 장애물을 통과해서 여기에 떨어뜨리는 것을 화분 채취기. 자, 도봉기 도둑질하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 상태를 도봉기, 육아방, 아까 새끼 길르는데 점일방 위에 상단
동그랗게서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 벌들이 그냥 있으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촘촘하게 동그랗게 뭉칩니다. 아주 추우면 더 세게 뭉치고 더우면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벌, 봉자다가 공구자를 써서 봉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구로 생각하시면 똑같아. 지구의 가운데는 뭐가 나와요? 용암. 용암이 흐르지 않아요. 뜨거워서. 예? 더러 화산도 분필하는데. 자, 봉구의 핵 가운데는 용암처럼 겨울에도 한 25도 내지 29도 정도의 열이 나고 지구 표면 같은 봉구의 표면은 날씨가 추워도 한 6도씨 정도를 유지해서 그 벌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영하 15도, 20도, 30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봉구의 표면에 있는 벌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죽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나 만주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캐나다 북부나 이런데 추운 지역에서는 벌을 월동날 때 어떻게 돼요? 지하나 단열 창고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춥지 않게 하고 또 벌통도 이만큼 별도의 벌통을 또 하나 밖에다 씌워서 여기다 흔 이불이나 이런 것을 두툼하게 싸서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고냉지 지역이나 파주나 연천이나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아피가 터널을 대고 여기다 왕개를 꽉 채운다든지 해서 추위를 막아줘서 월등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를 양봉장, 벌을 놓고 관리하는 장소를 양봉장, 육아온도를 아까 얘기한 대로 35도 정도를 육아온도라 한다. 자, 요거는 채밀기의 변천인데 요게 아까 일명 도둑능 집행이야. 요 위에다가 벌집 하나 넣고 요걸 이렇게 돌리면 막 돌아갑니다. 예? 중심을 잡고 그러면 꿀이 회전을 빨리 할수록 열을 흘러서 여기 고이면은 딱 거꾸로 따라내는 거고 옛날에 기하가 없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끈을 매갖고 쫙 감아서 쫙 잡아당기면은 한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반대 급부에서 또 쫙 말아주면 또 착 당기고 이렇게 해서 꿀을 떴어요. 예? 그러다가 여기다도 줄을 감아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다가 이런 기하가 처음 나왔어요. 산업이 발달하고 해서 철기 문화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 기아가 처음 나와서 채밀기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 가격이 얼마나 갔느냐 물어봤더니 채밀기 한 대 가격이 그 당시에 황소 한 마리 가격 같대. 유럽에서 얘기하는데 예? 그 당시 예? 저런 거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획기적인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면 러시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러시아가 양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다양한 채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가봤지만 거기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요 벨트 다른 거 여러 가지 있는데 1매짜리는 이런 형태고 손으로 기아 달려서 돌리는 거는 2매, 3매, 4매, 6매, 8매 수동은 그 정도 있고 8매가 넘으면 수동이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못 알아오고 요새는 다 자동 채밀기라 해서 세탁소에 세탁기 원리를 가지고 보당만 딱 눌러서 맞춰놓으면은 좌로 메트전, 우로 메트전 또 아니면은 속력은 메트 얼마나 초당 얼마 이렇게 다 맞춰놓으면 그냥 갖다 넣고 보당만 누르면 여자고 남자고 지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아주 편해졌죠 옛날부터. 예. 자, 손으로 쫓으면 잘 쏜다는 거, 얼굴에서 화장품 냄새나 술 냄새, 향수 이런 게 나도 잘 쏩니다. 자, 얼굴에서 주위에서 맴맴 돈다든지 이럴 때 그걸 쫓지 말아야 돼. 차라리 손으로 얼굴만 이렇게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가리면 요 안으로 들어와서 쏘는 거는 90%를 막습니다. 손만 이렇게. 그럼 어디로 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는데
저처럼 대머리인 사람이 요로 오면 그냥 직방으로 쏘지만은 여러분들 정도 수도 있으면 이 수술 볼이 한 번이 파고 못 들어가. 한참 헤집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알아요. 여로 와서 붙어서 여로 들어가려고는. 그럼 손예로다가 겁내지 말고 이렇게 딱 쳐서. 딱 치면 탁 압사돼서 죽는 순간에 내 손이나 머리에는 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거의 십중팔구 안 쏩니다. 그냥 딱, 그냥 눌러서, 눌러 죽이면 돼. 그러고서 털어내면 됩니다. 자, 검은색 털 종류 입은 거, 니트, 이런 거 입으면 잘 쏩니다. 예. 또 발, 양말도 마찬가지고. 또 한 번 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페로몬이 또 벌 동네새가 묻어가지고 다른 일벌들이 와서 공격을 잘 합니다. 그리고 얼굴 여기를 잘 공격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손, 안 되면 한 손, 다른 거 있으면 이렇게만 해서 요 눈 주위만 안 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자, 꽃 종류 중에서도 싸늘 때가 있어서 유채꽃, 벚꽃, 밤꽃 때가 좀 싸늘.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혀 꿀이 안 들어오다가 첫 번 꿀 들어올 때 싸늘습니다. 왜? 자기들이 꿀을 잘 지키기 위한 본능에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자, 제주도 가면은 유채꿀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싸넣어. 집단 공격입니다. 집단 공격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쏠 수 있어요. 유채꽃 같은데. 근데 요 육지에서는 유채꽃이 없으니까 뻔나무 꿀이 제일 빨리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뻔나무 꿀 들을 때가 딴 때보다는 싸넣더라.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알고 여름에 7월에 독사가 독이 제일 많이 올랐다. 방꽃 필 때 쏘면은 딴 때보다 아주 그런지 독이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아픕니다. 자, 흔들어 쫓지 말고 면포나 모자를 쓰면은 머리로 대들질 않아요. 예, 모자를 쓴다든지. 자, 눈 주변과 머리 안 쏘이도록 방어를 한다든지 손가락으로 아까 펴서 이렇게 방어하면은 이 안으로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벌통근처에서는 행동을 빠르게 하지 않고 벌통의 앞뒤로 다니지 말으셔야 돼. 구경을 가더라도 관전을 하더라도 여기가 벌통이 쭉 떠 있다면 저쪽이 앞이라면은 이 뒤가서 다니셔야 돼. 벌통 앞으로 걸어다니면은 앞에 문지기가 있다가 이게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확 대들어서 다리를 쏩니다. 또 그리고 벌은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돼.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벌을 건드리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어주다가 탁 놓쳐서 충격을 하면 엄청나게 쏩니다. 또 이동 차에다 싣고 가서 막 탈탈탈탈 해서 비포장으로 가서 놓고서 바로 내려놓고 있으면 출입구 열으면 바로 쏘러 댕길. 조금 안정된 다음에 이때 열어주면은 덜 씁니다. 자, 침, 벌이 침으로다가 이렇게 딱 쏜다 이게. 침이 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어떻게 빼라 그래, 침을. 트랩에서 나와서 털어져, 침. 카드로다가, 카드 한번 꺼내보세요. 어떤 카드로 쓰라거나 한번 보자. 예? 네? 자, 카드를 꺼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자, 벌은 쏘면은 0.01초라도 빨리 침을 빼야 돼. 근데 언제 가서 카드 찾고 이럴 때가 어디 있어요? 이건 다 잘못된 상식이에요. 자, 카, 벌은 쇠면은 무조건 0.01초라도 빨리 그 자리를 비비세요. 예? 비비면 빠져. 여기도 비비면 빠져. 이렇게. 비비면 빠져. 얼른. 자, 벌은 침을 쏠 때 어떻게 돼요? 딱 쏘는 순간에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벌 독이 들어갑니다. 쏘는 순간에. 그러고 나서는 1분 안에 자기가 침이 거기서 자가 운동을 해요. 꼼닥꼼닥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머지 그 독주머니 있는 독을 고동안이 들어감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이 쏘는 것만 독이 두르고 그 나머지는 내가 얼른 떼내서 나머지 독주머니에 있는 독이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카드를 찾고 뭐 핀셋을 찾고 손톱으로 찾아서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가들은 본능적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쓱 비비는 거예요. 얼른 비비는 거. 예? 뭐 머리 같은 데도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버리 그냥. 그러면 다 빠집니다. 예.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독이 내 몸에 많이 안 들어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르신. 자, 양봉장 주변에 갈 때 모자를 쓰면 머리에서 냄새 나는 거나 검은 것이 커버돼서 적게 씁니다. 또 파고들 때는 아까 얘기 들어 손바닥으로 딱 쳐서 시키고 담배 피는 사람은 뭐 어차피 건강이 안 좋아서 끊어야지만은 이때 양봉장 주변에 가서 담배를 피면 연기를 싫어하니까 나한테는 적게 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쏜자리는 동냄새가 나니까 다른 벌이 계속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 손을 한두 번 쓰다가 특히나 뭘 꼈을 때 잘 쓰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면장갑을 끼면 잘 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장갑을 끼고 이럴라 그래요. 그거 끼면 덜 쓸 줄 알고. 근데 천만의 말씀, 절대로 면장갑 끼고 하지 마세요. 다른 장갑도 마찬가지. 그 자리다가 계속 써. 그 동냄새가 나니까 더 쏩니다. 그래서 아예 맨손이 안 써요. 차라리 맨손. 예? 그게 겁이 나죠. 취미는. 예? 맨손 저 양반 저 돌었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냥 맨손이 덜 쓰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끼면 제일 좋습니다. 고무장갑. 고무장갑도 뚫긴 뚫는데 금방 그 뚫고 들어오는 시간도 있고 독이 적게 들어요. 예,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시고 그 다음에 차라리 맨손으로 하고 쏘기 시작했다. 여러 마리가 자꾸 대들어 쏜다 그러면 가서 물로 그 자리를 깨끗이 닦으세요. 동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예요. 예. 자, 벌이 쏜다고 해서 막 도망가면은 막 쫓아와요. 자, 아프리카 살인벌은 아프리카 벌은 기록에 의하면 뭐 몇 킬로를 쫓아온다. 2킬로까지도 쫓아온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 갔을 때 보니까 확실히 국내 벌보다는 더 쫓아와서 쏴. 왜 국내 벌은 나무 어두운 데로 속이 만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숨으면은 잘 안 오거든요. 거기서 맴돌다 가는데 이놈은 계속 거기까지 겨들어. 예, 그때 그래서 충남대 그 장영덕 교수라고 이제 정년퇴직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같이 갔는데 마구 걸어 들어가서 쫓아가서 쏘는 거예요. 예, 확실히 싸납습니다. 근데 체구는 우리 벌보다 조금 적어서 뭐 견디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자, 어두운 곳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뭐 창고나 방이나 어디 어두운 데로 빨리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의를 벗어서 얼굴을 다 가리세요. 써서 아 이렇게 해서 이 얼굴 전체를 가리면은 그 안이 들어와서는 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밤에는 벌이 막 사람을 보고서 찾아가서 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드럽니다. 막 이런 틈으로 겨들어가서 마구 쏴요. 자, 다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남자들 어디까지 쏴요? 진짜 중요한 데다 쏴요. 여기로 들어가서. 에? 여 뒤로도 쏠 수 있고 막 그럽니다. 살살 들어가서.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이 옷이 눌려서 앞사디면 쏴요. 눌린다 하는 기운만 하면 탁 쏴. 그래서 옷이 들어가면은 옷을 이렇게 들여야 돼. 그 자리가 눌리지 않도록. 그러고서 옷을 벗어가면 나가도록 이렇게 위로 유도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을 비춰서 나가게. 여기로 들어갔다면 이렇게 여기가 열어서 위로 나가게. 이렇게 해야 될 수입니다. 자, 싸나올 때는 면포를 쓰고 들고 아가씨 꿀이 들어오면 순한 편이에요. 꿀도 잘 들어오고 맛도 좋아서 그러는지 벌들이 순해서 잘 다녀도 안 씁니다. 자, 도봉기가 있다. 식량이 없으면 도봉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 벌이 상당히 사나운 편이에요.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사납습니다. 바람이 반할 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납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꿀 뜰 때 출입구 앞에다 벌 놨더니 양말이 와서 계속 쏩니다. 마구 쏴. 냄새 나기 싫으니까 점점 쏴. 그래서 그런 때는 장화를 신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발을 놓고 다닐 때 장화를 신으면은 잘 안 쏜다. 아,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장화가 없다 하면은 비닐을 감싸가지고 끈으로 묶어갖고 임시방편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바람이 불 때 쾌청한 날보다는 상당히 사나운 편이다.
자, 벌은 연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훈연기를 가지고 뚜껑을 열고 개포를 열 때 미리미리 연기를 해서 안이로다가 지압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벌을 적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개포를 열 때 연기를 안고 툭 하고 프로폴리스나 밀랍이 붙은 것을 떼서 열면은 무조건 쏩니다. 그래서 뗄 때 연기를 동시에 휘저감에 떼고 쏘는 것은 벌통 안에 깊숙이 들어간 벌이 날라와서 쏘진 않습니다. 예? 쉽게 해서 잠수함에서 포를 쏘듯이 물속에서 탁 나와서 포가 벌이 날라오지 않아요. 절대로. 고 위에 소비 위에 올라와서 겨댕기는 놈들이 탁 봐서 와서 쏘아요. 그래서 요 놈을 연기를 살살살살 밀어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면 잘 안 쏴요. 근데 연기를 너무 많이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매우니까 벌이 쑥 들어갔다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많이 심하게만 안 되고 살살살살 해서 매워서 살짝 위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풍구질을 적당량 하면 되겠어요. 자, 오래돼서 연기가 잘 안 나온다든지 하면은 재를 쏟고 이게 바람이 재 때문에 잘 안 되면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앞이 흙이 맥혀도 안 나올 수가 있고 또 다 쓰고 난 후에 되게 양봉가들이 들어 가끔가다 산불을 내고 때로는 양봉장이 다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부주의로. 대개 언제 그러느냐? 저 훈연기의 재를 바뀌다 버렸을 때 거기서 도화선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훈연기는 아예 여러분들이 절대로 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타다 남은 재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발로 밟고 막 물로 완전히 끄면은 괜찮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한쪽에다가 구들기 파고 넣으면은 봄 같은 때는 불이 살살 붙어가는 걸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가 바람이 훅 불고서 잔디나 풀로 탁 붙으면은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통이 불을 붙으면은요, 보온덮개랑 밀랍이 기름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은 열에 의해서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이 뜨거워서 멀은 데서 수압이 센 걸 가지고서 험한 물러도 끌 수가 없어서 불자동차가 오약 끕니다. 벌통이 불 붙으면. 그래서 대다수가 이미 불자동차 불러서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예,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어놓는다든지 그 안에 군형을 나오는 군형을 막아놓는다든지 하면 절대로 불날 염려는 없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 이상. 예. 자, 이렇게 해서 양봉가들이 불을 태우고 제주도 가서 그게 산불로 번져서 밀감밭이나 산불을 내서 태우는 사람도 또 상당히 보았어요. 자, 다시 훈연기를 살릴 때는 타다 남은 재를 다 버리지 마시고 새로운 재료 넣는 것보다는 타다 남은 재료를 조금 남겨놓고 거기다 불 붙이는 것이 잘 탑니다. 잘 붙어요. 그것도 훈연기도 요령이에요. 불 붙이는 거. 처음에 해보면 잘 안 붙습니다. 불로 막 해도. 또 아니면 스티로프 통에다가 훈연기를 뜨거운 걸 오래 넣으면은 거기가 뻥 하고 뚫어져요. 그래서 벌통의 뚜껑을 못 쓰게 하니까 오래 두지 않도록 또 아니면 거기다 뭘 밑에다가 열이 안 받도록 대준다든지 이런 것이 좋고 풍구에 인조가죽이 이게 비 맞으면 쉽게 상하니까 비 맞지 않게 보관을 하시기 바라고 자, 내검을 한다. 내부를 살핀다 하면은 뚜껑을 사뿐히 열어서 옆에 통에다 놓으셔야 돼. 근데 들어서 무겁다고 해서 탁 놓고 나면은 다음번이 그 통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열었을 때 잘 씁니다. 그래서 살짝 놓고 개포도 살금만치 열어가며 연기를 해가며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개포도 벌통을 앞에서 뒤로 빗기면 잘 빗겨지고 옆에서 옆으로 빗기면 트닥트닥 하고 충격이 조금 더 가해집니다. 그러면 더 잘 쏴요. 소비는 하이브툴이나 봉솔 이런 거로 연기를 벌려가며 떼주시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또 살짝살짝 벌 보다가도 안에 있는 벌이 위로 올라와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살짝 연기를 해서 야, 너 감시하고 있어. 빨리 겨드러가. 싹 밀어넣고 이래야 안 쏩니다. 예, 절대로 위에 올라온 게 쏩니다. 자, 개포를 여는다면 사양기나 격리표인데 벌이 한 장 정도 있나 없나 이걸 좀 살펴주셔야 돼요. 뒷장벌이 예비군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시 어느 정도 벌이 한 장이나 3분의 2 정도 붙어 있어줘야 그 벌이 온전하게 잘 큰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런 원리를 안 배우고 하면 거의 뒷장벌을 안 넣고서 계속 여왕벌이 알갈띠가 많게 소비를 자꾸 넣어줘요. 벌 숫자에 비해서 많이 넣으면 그 벌은 잘 안 됩니다. 왜? 밀집시켜 놓으면 육아 온도를 맞추기가 좋아서 온도가 적정 온도가 유지되는데 시계에서 이 강실에다가 100명 넣은 거와 50명 넣은 거와 30명 넣은 거는 추울 때 여기서 나오는 열이 틀리잖아요. 똑같습니다. 벌도. 예. 그래서 밀집을 해 주십시오라 부탁을 드리고 자, 또 뒤에 소비를 벌릴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벌통에 소비가 꽉 차면 벌 볼 때마다 소비를 한 장 꺼내고 또 두 장 꺼내고 이렇게 내금을 해야 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한 장 정도는 항시 공간이 있도록 꿀뜰 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비를 한 장 들어 올려서는 대개 초보자들이 무엇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여왕벌만 죽게 찾으려고 그래요. 여왕벌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찾지 마세요. 여왕벌은 있나 없나만 알으면 돼. 있는 거는 첫째 알을 낳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알 낳는 게 시원찮다든지 또 여왕벌을 늙었나 또 아니면 병났나 뭔가 이상이 있다 할 때는 여왕벌을 찾아서 살피지만 나머지는 알이 있나 없나 새끼가 있나 없나 이것만 보고서 왕대가 있나 없나 보고서 여왕벌은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왕벌 찾다 보면 시간이 다 보내. 시계에서 내 노력을 드리고 시간을 최대한 들어 전략해서 벌을 많이 보야 하는데 여왕벌 찾다 보면은 우리 전문가들도 안 뵐 땐 죽으라고 안 뵙니다. 두 번, 세 번 봐도. 특히나 늙은 여왕벌 또 아니면 색깔이 검은 여왕벌은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봉충이 곰보봉충이 됐나? 그러면 지금까지 큰 새끼들이 건전하게 컸는지 아니면 병이 있어서 컸는지 이런 것을 봉충의 곰보 봉충을 가지고 그 형태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봉충이 봉원 형태입니다. 알에서 3일, 유충에서 6일, 나머지 번데기에서 12일인데 이 번데기로 돼 있는 기간 동안에 딱 보고서 알아내는데 여러분들이 의사가 환자가 들어오면은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이 눈으로 그 환자의 얼굴이나 색깔이나 뭐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상태 이런 걸 봐서 감을 잡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안진 또 환자로부터 듣는 문진 여러 가지를 보고서 나중에 가서 뭐 청진기를 대본다든지 이러는 거거든요. 자, 양봉관은 눈으로 보고서 눈으로 보서 이거를 알아내야 돼. 근데 바둑판으로 내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바둑판을 흑과 백이 양쪽 모두에 9단짜리가 둔다고 쳐봐요. 에? 국수들끼리 준다. 중국의 최고 잘 두는 사람, 한국의 잘 두는 사람 하면은 뭐라 그래? 바둑이 팽팽하면은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에? 백이 우세 있다, 흑이 우세 있다 뭐 이러면은 아주 볼만해. 근데 한쪽이 완전히 질 것 같으면은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둑 딱 던져버리잖아. 예? 자, 빈 군함은 흙. 봉충을 보는 데는 약간 색이 흰색에 가깝고 노란색에 가까운 게 백. 그래서 백이 절대적으로 우세해야 돼. 봉충이. 그래서 90% 이상이 백이 우세하면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란 봉충이다. 근데 50대 50이다. 30대 70이다. 최하 20대 80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흙이 빈곤형이 15%가 넘으면은 이때서부터는 뭔가 부적병이나 다른 질병이 왔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해야 돼. 예, 이러면은 제일 안전합니다. 이때서부터 처치를 하면은. 또 왕대가 있다. 그러면은 여왕벌이 죽었다든지 망실됐다든지, 아, 변성왕대가 많이 달았다 하면은 여왕벌이 죽은 거. 그냥 자연왕대가 많이 달았다 하면은, 아, 분봉열이 났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분봉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여왕벌은 평상시에 몸무게를 유지하면은 달리기를 못해, 날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을 감소해야죠. 그래서 알싫은 것은 자꾸 몸을 체중을 줄여서 몸을 홀쭉하게 일벌처럼 조그맣게 만듭니다. 분봉 나가기 전에. 그래야 나뭇가지 자기가 도달하고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분봉열이 났다. 왕대가 이런 걸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를 여왕벌이 자꾸 움직이도록 해야 잘 보여. 그래서 약간 측면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자, 바둑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그러죠. 예? 이 측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여왕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보는 사람보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이걸 움직이면서 이렇게 측면, 이렇게 옆으로 자꾸 움직이면서 여왕벌도 움직이도록 해야 조금 크고 색깔이 틀려서 잘 알아낼 수가 있어요. 보기가. 자, 뭐 소비는 전체를 보려면 저쪽 안쪽에다가 봉소리나 이런 거를 쭉 놓고 밀어서 안쪽서 보고 차례대로 붙이는 방법, 또 이쪽서 보고서 다시 붙이려면 또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항시 보고 난 다음에는 소비가 그 귀에 쫙 들어가게 하고 소비 간격을 유지해야 돼. 자, 벌은 소비 간격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거기다 덧집이라 해서 달지를 않는데, 이만큼 조금 떼어놨다 공간이 있는 데다가 벌집을 또 달아서 다 버려야 될, 부셔야 될 벌집을 만들게 돼요. 절대로 공간은 좁혀도 안, 넓혀도 안 됩니다. 자, 내금은 신속하게 해야 도봉기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오래 보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단상일 경우에는 대개 출입구에 제일 가까운 벽조기가 화분 저장고로 쓰는 화분판이라고 합니다. 화분판. 화분을 제일 많이 갖다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예. 기상은 여러 소비에 화분을 골고루 저장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벌이 한두 통일 땐 기억을 하지만은 많은 수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은 기억력이 없어서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 이렇게 뭐 색연필도 써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종이를 붙여서 거기다 볼펜을 쓴다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매직 같은 거를 쓰면은 나중에 지저분해져요. 지워지질 않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색연필을 많이 썼는데, 빨간 색연필은 햇빛만 며칠 받으면은 많이 그냥 바로 저 지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거울 때 신발로다가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정확하려면은 하여튼 거기다 종이 같은 걸, 근데 종이도 비가 안 맞는 데서는 괜찮지만은 비 맞으면은 또 이 볼펜 한 것이 다 번져요. 예. 자, 항시 착봉 뒤에 한 장의 여분의 벌이 있도록 해야 석고병이나 부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초보자부터 이런 것을, 버릇을 그렇게 들여가야 합니다. 자, 개포를 다 끝내고 내검을 하고 개포를 덮을 때는 옆에 양옆에 벌이 나와 있던 것이 뚜껑을 덮는 순간에 눌려 죽어요. 그럼 눌려 죽으면은 그 눌려 죽은 거에 대한 다른 동료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또 죽으면 아까우니까 항시 벌로 쓸고서 눌려 죽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야 하는데, 그냥 벌을 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벌들이 꾸역꾸역 나와요. 자꾸 더. 그래서 연기를 동시에 해감에 저 못 나오게끔 하고서 쓸어버려야 괜찮습니다. 자, 식량이 항시 어느 정도 있어야, 벌은 하루만 굶어도 죽기 때문에 식량이 점일방에 항시 그들먹하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남자들이 간혹 가다가 뭐라 그래? 나는 호주머니에 용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기가 죽어. 에?
완전히. 그래서 항시 어느 정도 이 씨앗에 헌금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버릇인데, 자 버릇은 항시 점일방에 식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밥을 충분히 먹고 육아를 여왕벌은 열심히 합니다. 밥이 적으면 새끼를 적게 낳아요. 또 밥이 적으면은 벌들이 열을 적게 내요. 왜? 열을 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많이 움직이면은 칼로리 소비가 되고 칼로리 소비역에서는 식량을 많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 교미시기에는 수포를 많이 기르고 또 수포리 또 좋은 수포를 자꾸 잘라서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자, 여왕벌은 옛날에는 일생에 한 번만 교미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늘에다가 고공, 이 고속 카메라를 여러 가운데다 해놓고 보니까 여왕벌이 여러 마리 수펄과 교미를 합니다. 자, 검은 수펄과 교미하니까 그 정자에서 수정된 거는 검은 새끼를 낳고 노란 수펄과 교미한 거는 노란 대기를 낳고 이렇게 한 여왕벌이 새끼가 다르는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꿀벌 스스로가 어떤 강자로서의 오랫동안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수펄과 여러 마리가 하야갔다 해서 적어는 적게는 한 네 마리서부터 많게는 열 몇 마리까지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미를 하고 나면 수펄은 생식기를 여왕벌의 질에다가 박아놓고서 자기는 죽어요. 장렬한 전사를 하죠. 그래도 그거 무대에서 환장해서 여왕벌이 발정으로서 나가면 수펄들이 막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라든지 제일 끝까지 따라오는 거라든지 이런 놈들하고 한다고 하는데, 자 다른 수펄의 생식기가 바뀌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걸 넣으려고도 넣을 데가 없어. 군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놈을 이빨로 생식기를 뽑아내고 자기 걸 또 밀어넣고 장렬히 전사하고 딴 놈이 또 갖다 빼고 또 제 거 넣고 장렬히 전사하는데, 여왕벌의 몸속에는 그 저장낭이라고 해서 정충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요. 여기다가 일생에 딱 그때만 교미합니다. 이놈을 저장해놓고 일생 동안 거기서 한 마리씩 수정해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정충하고 수정시키면은 일벌, 여왕벌. 그냥 수정 안 시키고 지가 만들어서 남은 무정란, 수펄. 이렇게만 납니다. 그래서 일생에 뭐 한 120마리 내지, 20만 내지, 150만 개 알을 낳는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처녀왕이 교미하고 들어와서 집이 들어갈 때는 언제든지 100% 수펄의 생식기가 질에 박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언제든지 옛날에는 여왕벌은 일생에 딱 한 번만 교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하늘에서 고속 카메라를 놓고 여기저기다 청취하다 보니까 빼고 넣고 몇 번 하더라 이거죠. 자, 무왕인 경우가 발생하면 여왕벌을 전부 하나만 남겨놓고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녁 때 학군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고, 저녁 때 학군을 할 때는 해질 무렵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전량이 되었으면 바로 식량을 주는데 식량은 언제든지 해질 무렵에 주어야 돼요. 자, 낮에나 오전에 낮에 주면 어떻게 돼요? 설탕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 다른 벌들이. 그래서 그 벌의 약하면은 공격을 하러 들어가서 그 벌을 죽이고 설탕물을 싹 뺏어가요. 그럼 이게 도둑질하는 버릇이 생겨. 그래서 언제든지 해질 무렵에 설탕물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소비자들이, 아이, 저기 같이 나다보면 저 사람들은 맨날 저녁이만 고음지처럼 살짝 설탕물을 주어. 예? 설탕물, 설탕골 뜨는 게, 그게 아니라 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왕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등에다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한다든지 하는데, 요새는 저번에 어디 갔더니 여왕벌이다 어느 칩을 붙여서 여왕벌이 어디 있는지, 요새 하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 쪽에 있는지 찾아낸다. 예, 이런 것까지 개발한 상태입니다. 자, 벌은 출입구 앞에 뭉치지 않을 정도만, 약간씩 뭉칠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대는 봉헌제 일주일 정도, 내금은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하면은 여왕벌 왕대가 출방하기 전에 제거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개 중에는 잘 못 보고 그냥 넘어가서 분봉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출입구 앞에 붉은 벌이 보이면 진드기 피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번데기 사체가 보이면 백무병, 출입구 앞에 벌이 많이 죽은 것이 쌓이면은 농약 피해, 또 아니면은 말벌 피해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벌은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도 고관 대적 집에 사람이 몰리고, 정성이 죽으면은 그 집에 안 간다 그러지 않아요. 예? 사모님만 있을 때는. 근데 벌은 세력의 존재로 갈수록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그로 벌이 가는 습성이 있어요. 약권이로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 어려운 사람 돌보러 여기 잘 안 간다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벌이 옆에서 바람 불 때 옆으로 쏠려서 가는 승진이 있으면 바람 부는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벌을 놓을 때 항시 그 지역에서 옆바람이 분다 하면은 그것을 등지고 논다든지 앞쪽을 쳐다보고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스티로포톰은 바람에 잘 날아가기 때문에 위에다가 벽돌 반장 정도 크기를 올려놓는다든지 강목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러는 것이 좋고, 또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없다 하면 요새 비닐봉지가 많으니까 뭐 꺼먹 비닐봉지에다가 흙을 조금씩 넣어서 묶어서 그놈 들었다 놨다 해도 괜찮습니다. 자, 식량을 준 후에는 사양액이 넘쳤다 하면은 그 냄새를 맡고 벌이 달려들어. 그 다음날. 그래서 거기는 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출입구를 도봉이 발생하면은 출입구를 최대한 대로 좁혀서 방어력을 높여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출입구를 아주 대문을 막았다가 일정 시간 됐다가 도둑놈이 다 가면은 그때 열어주면은 도봉을 막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막아서 하루쯤 든다 그럼 잘못하면 벌이 폭삭 열나서 죽습니다. 자, 봄철이나 겨울철에 벌이 봉구지는 형태나 이런 거 활동성을 보아서 보온 상태를 가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식량을 풍부하게 오고 항시 뒷장벌 1m 정도 있게 하고, 착봉을 강하게 해준다든지, 석고병, 부적병을 조심하고, 또 진드기 구제를 봉충이 없는 상태에서, 왜 봉충성이 들어가면 약발을 안 받습니다. 또 봄에 물 주고, 과분을 안 되게 가려면 여름이나 무화기 때는 충분하게 식량을 주고, 또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올처럼 더운 해는 더우면은 산란이 잘 안 나가요. 육아를 잘 안 해. 그럼 무엇보다도 시원하게 또 양봉사에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늘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에 영하 10도 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보온을 해줘야 식량 소비도 적고 벌의 체력 소모도 줄일 수 있어서 월동이 잘 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꿀벌을 잘 기르기 위한 마음가짐인데, 우선 부지런하고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또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생리를 알아야 되고, 또 기본 양봉과 나보다 먼저 배운 사람은 무조건 선배입니다. 가서 자주 찾아가서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자연의 순응원은, 또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미론이 중요하다는 거 해서 미론수를 심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 뭐 첫날부터 빡세게 강의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데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두 번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집에 가보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